실 내관스러운 데는 뭐냐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래의 측정법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이 각자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 분야는 더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미래 연구는 UN의 미래의 측정법을 사용한 그런 연구는 아주 드물고요. 이게 이제 직관적 관점에서 주택 정책 뭐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 그다음 미국 주택,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서 연구한 직관적 관점의 미래 주택 시나리오들이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래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법이 퓨처스윙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바퀴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념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할 때 개량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 개량적으로 예측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논리적 연재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고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기법을 우리가 퓨처스윙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아 노인용 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럼 노인용 주택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럼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 것이냐. 노인 주택들. 자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데 몰려 살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노인들이 다리에 힘도 틀리고 그런데 어디 거기 산과지에 겨드가 살 거냐.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몰려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꾸로 도심부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몰려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타운 형태가 유행을 할 거냐. 노인용 주거단지로 맞을 거냐. 그럼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맞아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근데 그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만 몰려 살면 어제는 김영감이 죽더니 내일은 또 어떤 할망도 또 죽어나갔대. 오늘 두 명이나 죽었대. 그러면 노인들만 몰려 살다고 하면 아 나도 조만간 둘다 신어나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살 날이 멀쩡한데도 그냥 자기가 아 나도 죽을 날짜 갖고 오니까 애랑을 했다가 화장실에 몸에서 자살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런 노인들만 몰려 사는 데는 오히려 그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시내 오신 분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믹스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믹스를 해가지고 노인들한테도 삶의 희망을 주고 나 10년만 더 젊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우리가 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그 주거단지 어떤 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퓨처스윙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미래에 나타날 에버 트렌드가 뭐냐. 거대한 흐름을 일단 추출한 다음에 그 거대한 흐름별로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쭉 추적해 나가는 기법이 퓨처스윙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면 이게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공통적으로 그 잡아내고 있는 그 향후의 트렌드들입니다. 우리가 대충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정치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오히려 세계 경제가 통합될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경제 변동이 자기 나라의 생산 구조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어떻게 들어와, 들락날락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경제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맞아요. 미국이 대출, 주택대출을 안 갚은 걸 가지고, 미국 사람이 집값을 안 갚은 걸 가지고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집 빌린 걸 안 갚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애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바로 뭐냐면 경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자기 나라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 부동산의 가격 변동성도 커지겠구나. 그러면 수익성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 집을 사면 망하지는 않는다. 집값은 오른다. 땅값은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의 가변성이 커지면 주택가격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수익성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보면은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실병이 1000명당 주택수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양에 비해서 양적 수준의 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 당분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 2020년 전으로 가면 이러한 주택 시장의 구조가 바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급 중심의 시장 구조가 수요의 질적 측면을 추적해 따르는 그런 구조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략 건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문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국민소득이고 이쪽으로 보면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 비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민소득이 증가를 할수록 건설 투자 비중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물론 이 각각 개별적인 점들은 개별적인 사례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피트니스 정확도를 봤더니 대략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서 간단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건설이나 주택 부분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경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필연적인 숙명이다. 지금까지 OECD 국가의 경험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 토건 국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비중이 높았을 때는 20%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그리고 보통 한 15%는 최근까지 상당히 15%가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부문에 대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어요. 대개 신생 독립국이나 수리남 이런 데입니다. 수리남 이런 건 어딘 데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만 우리나라보다 국민경제에서 건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는. 근데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어차피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숙대밭을 그러니까 죽을 거냐, 숙대 부분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국민경제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의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눈사람을 굴릴 때 조그만 눈 100바퀴 굴려봐야 다른 사람 패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눈사람이 커지면 한 바퀴만 굴려도 엄청나게 큰 눈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집에 진작을 하고 주택 망한다더라 하고서 아예 그냥 지금 잘 나가는 사업을 때려치지 마시고, 어차피 눈사람이 큰 것으로 한 바퀴 굴리는 것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지만 물러가는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형태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누가 그 이행기에 거기에 그 전환기에 적응을 하고 버티느냐, 그 다음에 전환을 잘하느냐, 이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구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환경변수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혁명이라는 게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보통신혁명, 뭐 바이오혁명 이런 등등에서 지금은 제5혁명이다 그래서 독색혁명 단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앞에 혁명 단계하고 이 혁명 단계의 질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혁명 단계는 뭐냐면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전개가 돼도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제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보통신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통상적인 IT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케냐는 별 볼 일 없죠. IT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IT 강국인 거하고 케냐가 IT 강국이 아닌가 하고선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IT 강국이어서 케냐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역적 차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의 결과는 뭐냐면 오용명은 저게 문제가 생기면 지구가 동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뭐냐면 그 원인을 일으킨 주범이 어디냐고 상관없이 지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이죠. 1인당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주범 분명히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인데 걔네들이 사고 뭉치고 일을 저질러 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를 안 주냐? 그렇지는 않잖아요.